빠방하이, 참 선을 모르고 더워지는 이 날씨 덕분에 갈수록 집돌이가 되어갑니다. 아, 핑계대지 말라고. Anyway, 그래서 저 빠키가 빠방이들 온도 좀 낮춰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괴담 레스토랑. 저번 영상에서 너무 간만 봐서 아쉬웠다고요. 오늘은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긴장하시라고요. 괴담 레스토랑 무서운 편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봉사활동 날. 아이들은 투덜투덜대며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자동차 고철 덩어리들. 선생님은 대학교 때 친구와 타던 자동차와 똑같다며 놀랍니다. 잠시 후 들리는 짧은 비명소리. 혹시나 해서 번호판을 보니 정말 그 자동차가 맞았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 물어보니 선생님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때는 대학교 졸업 직전. 선생님 포함 4명의 친구들은 졸업을 기념해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운전자 현준이는 유령 터널에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선생님은 무서워서 싫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들어가죠. 이 유령 터널에는 한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 시동을 끈 채 경적을 3번 울리면 귀신이 찾아온다는 게 그 내용인데요. 차도 안 다니고 고요한 터널 속 분위기만으로도 소름 돋죠. 돌아가자고 해보지만 무시한 채 들어가고 결국 차의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고요한 터널 안을 가득 채우는 3번의 경적 소리. 모두 잔뜩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역시 괴담일 뿐이라며 출발하려던 순간 벌벌 떨고 있는 현준이 뜬금없이 우리가 좋은 친구가 맞냐,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뭔가 꺼림칙하긴 하지만 우선 알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 말을 듣더니 자신의 아래를 보라고 하는데요. 정체불명의 손이 현준이를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었죠. 깜짝 놀란 아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옵니다. 전화는 연결이 끊기고 아무도 지나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터널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던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날이 밝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물론 현준이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자 선생님은 농담이었다고, 현준이가 삐져서 그냥 가버렸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래도 그날 시동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웃으며 떠나려고 하는데 빵 하고 울리는 경적소리. 자기를 두고 간 선생님에게 보내는 원망의 경적이었을까요? 이 괴담의 배경은 일본 이누타키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주변에 변변한 마을도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담력시험차 갔다가 유령을 보거나 살해를 당했다는 괴담이 전해지고 있죠. 사고가 속출하자 현재는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학교 괴담 기곡 터널의 유령편에 등장한 곳도 이곳이죠. 역시 쓸데없는 담력 테스트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참 잘 놀러다니는 화목한 보리네 가족. 오늘은 언덕 위에 외딴 별장으로 놀러왔네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날씨도 흐리고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에 실망뿐입니다. 이게 웬걸?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별장에 발 꽁꽁 묶인 채 밤은 깊어가는데요. 괜히 음침하기까지 하네요. 이 분위기를 틈타 보리가 무서운 괴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는 밤마다 아이들을 납치하는 트럭이 지나다닌다고 말이죠. 물론 이건 뻥. 하지만 둘이는 이미 잔뜩 겁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밤이 되고 가족들은 모두 잠에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 시끄러운 시동소리가 들려오고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별장 안을 비춰오죠. 정말 그 트럭이 온 걸까요? 무섭지도 않은지 아빠는 도와주겠다며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겁먹은 둘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빗길을 가르고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트럭은 무슨, 그곳엔 인상 좋아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 남자는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끙끙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손사래를 치며 극구 거절하죠. 왠지 의심쩍은 게 소매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는데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 차를 고치다가 다친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둘이 뭘 보고 놀랐는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가죠. 이내 이 남자도 급한 일이 있다며 차를 놔두고 달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뛰어오고 그 남자를 봤냐고 물어보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살인사건의 용의자. 깜짝 놀란 가족들은 바로 별장으로 들어가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도 그 남자는 어젯밤에 잡혔다고 하죠. 보리는 둘이에게 어제 왜 그렇게 놀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이의 충격적인 대답. 어제 그 남자 어깨 위에는 피투성이의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고, 게다가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이네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내용도 섬뜩했던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산행 초등학교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신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리고 나머지 한 건물은 폐쇄되어 갈 일이 거의 없는 건물이죠. 어쩌다 선생님 심부름으로 폐건물에 가게 된 폴이. 오늘따라 복도는 왜 이렇게 긴 느낌인지 심부름 물건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려 하는데요. 그 순간 정체불명의 손이 보리의 손을 낚아챕니다. 깜짝 놀란 보리는 미친 듯이 도망가죠. 겨우겨우 교실로 돌아와서 하소연해보지만 가연이는 역시 믿지 않는데요. 이게 웬걸? 팔에 진짜 손자국이 남아있었죠. 대담 덕후 세영이는 신나서 거기로 다시 가보자고 하고 얼떨결에 셋은 폐건물로 향합니다.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 역시나 귀신은 부를 때는 안 나오죠. 이때다 싶어 가연이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귀신의 손이 가연이를 붙잡고 폐건물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 후 폐건물 귀신에 대한 소문은 학교 전체에 급속도로 퍼집니다. 며칠 후 잡지에서 심령사진 콘테스트 광고를 발견한 재진이와 혁규. 폐건물에 가서 귀신 사진을 찍어오기로 하는데요. 혜영이는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며 폐건물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그 건물은 예전에 성이 있던 자리이고 귀신이 나왔던 장소는 죄수들을 가둬놓은 감옥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리가 없는 두 사람은 기어이 폐건물로 갑니다. 복도에서 깐죽대면서 귀신을 불러대지만 나오지 않죠. 아무것도 없네 하며 안도하던 그 순간 귀신의 손이 재진이를 낚아챕니다. 혁규는 친구고 뭐고 놀라서 바로 도망가고 재진이는 발버둥 쳐보지만 서서히 벽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죠. 그때 보리와 세영이가 와서 재진이를 구해줍니다. 이제 나대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며칠 후 세영이는 그날 건물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진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던 거죠. 괴담의 단골 장소 폐건물. 혼자 걸어가면 팔이 튀어나와 벽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학교는 예전에 공동묘지였다 등 괴담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왠지 우리 학교도 그럴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여기는 스산한 폐병원. 겁에 질린 보리는 영문을 모른 채 걷고 있습니다. 누구 없냐고 불러보지만 아무도 없는 이곳.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반가움도 잠시. 알고 보니 그건 유령이었죠. 깜짝 놀란 보리는 도망치다가 바닥에 쓰러지고 유령이 덮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구나 하고 손을 보는데 아까 넘어져 다친 그 자리가 똑같이 다쳐있었죠. 다음날 세영이는 꿈에서 다친 상처가 현실에서 실현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조사해보겠다며 교실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영이는 어제 보리가 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꿈을 꿉니다. 보리가 꿨던 그 꿈을 이어서 꾸는 거죠. 어제 꿈에 나왔던 유령 또한 세영이를 쫓습니다. 계속 도망가던 세영이는 막다른 길에서 팔을 다치고 꿈에서 깨어나는데요. 세영이의 상처 역시 현실에 똑같이 실현되었죠. 그 다음 꿈을 꾸게 될 사람은 가연이? 자기도 크게 다쳤지만 다음 꿈을 이어서 꾸는 사람은 죽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다행히 다음날 한숨도 자지 않고 등교한 가연이. 계속 잠에 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엔 수면 부족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역시나 어제 세영이가 깨어났던 지점에서 악몽을 꾸게 되고 그 앞엔 더욱 커진 유령이 있었죠. 세영이와 보리가 계속 깨어보지만 도저히 일어나질 않고 이 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의 장소인 폐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 꿈속에서 옥상 막다른 길까지 쫓긴 가연이.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요? 유령이 덮치려는 순간 현실에 있던 세영이가 드림캐쳐를 던집니다. 그 그물은 유령을 꽁꽁 감싸고 결국 고통스러워하며 사라지죠. 그렇게 겨우 악몽에서 깨어나는데요. 가연이의 손에는 드림캐쳐의 깃털이 있었죠. 드림캐쳐는 예로부터 악몽을 잡아주는 그물로 여겨졌습니다. 베개 밑에 두고 자거나 벽에 걸어놓기도 하죠. 가장 소름돋는 건 마지막 장면인데요. 세영이가 화면을 응시하며 다른 누군가가 그 꿈을 이어서 꾸게 될 거라고 여운을 남기는 그 장면. 다음 타깃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찝찝했던 레전드 편입니다. 마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 학습 나온 보리와 재진이. 분명 쭉 가면 된다고 했는데 웬 갈림길이 나오질 않나. 같은 조인 것도 짜증나는데 영 안 풀리죠. 풀숲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이곳. 푸른 초원 위에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웬 학교지? 하며 당황하던 순간 뒤에서 하나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아이들로 둘러싸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같이 가자고 조르죠. 보리는 주저하지만 재진이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학교로 직행. 거기엔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난데없이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캐오라고 하죠. 재진이는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흔쾌히 아이들을 따라가네요. 아이들은 나물 캐는 내내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었다고 알 수 없는 얘기를 되냅니다. 나무를 다 캐고 다시 돌아간 교실. 덩치 큰 남자는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났다고 고기를 손질하겠다며 둘을 붙잡으라고 하죠. 네, 그 고기는 보리와 재진이였던 겁니다. 당황한 순간 그 남자는 숨겨진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도깨비 소굴이었던 거죠. 보리는 저항하다가 안경을 떨어뜨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자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겨우 화장실에 몰래 숨었는데 바로 도깨비에게 포위당하는데요. 뜬금없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물어봅니다. 얼떨결에 빨간 휴지를 달라고 대답하자 피범벅이 된 화장실, 피가 안경에 묻어 다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보리는 2층에서 멋지게 탈출합니다. 둘은 잡히지 않기 위해 다시 온 힘을 다해 뛰어가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시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데요. 도깨비들이 모르고 지나가기 숨죽이며 숨어있는데 바로 발각됩니다. 한참 입맛을 다시더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쉽다며 그냥 돌아가죠. 알고 보니 가시나무에는 사악한 것을 쫓는 테마 효과가 있었다고. 만약 가시나무로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덕의 집안채와 같은 날 방영된 편인데요. 도깨비들이 고개를 흔들고 웃는 장면은 언제 봐도 소름 돋죠. 시종일관 기괴하고 묘한 분위기에 무서웠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냥 볼 땐 몰랐는데 모아보니 진짜 무서운 에피소드 많았던 괴담 레스토랑. 결말이 뭔가 찝찝한 게 계속 여운이 남아서 더욱 무서웠죠.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괴담 레스토랑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대야 극혐.